끝나자마자 어떻게 막 그러시더라고요. 네. 왜요? 발라드가 쉬운 거였네요. 너무 신나더라고요. 사람은 바뀌면 안 된다고? 아이고, 근데 역시 저는 이 무대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, 걸그룹 출신답다. 아, 무슨 원래 실력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걸그룹이요? 아이, 그럼요. 아, 비밀이었는데. 아이, 비밀인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. 자, 첫 곡으로 불러주신 사랑스러운 노래 어떤 곡이었나요? 네, 박혜경 선배님의 안녕이라는 곡이었는데요. 네. 사실 왜 갑자기 이런 곡을 했지? 왜냐면 히트곡이 워낙 많은데. 스케치북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네네. 하고 싶은 것도 마구마구 해보고 조금 많은 분들께도 요즘 힘드신 분들도 많잖아요. 좀 답답하고 네. 그래서 그럼 빨리 그런 날들이 안녕 빨리 가도록 이렇게 밝게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. 또 벤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네. 좋더라고요. 벤 씨가 올해로 데뷔 12년 차입니다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 아까 본인은 아닌 척했지만 2010년에 베베민용이라는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거든요. 그리고 팀이 이제 해체가 되고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. 그 이후에 대중분들에게 제대로 밴을 알리기 시작을 합니다. 알리게 했던 그 노래가? 사실 이제 정말 저만의 대표곡이 생긴 게 2018년도에 나왔던 정규앨범 타이틀곡 열애중이었습니다. 그 노래 진짜? 그때 한 해를 강타했었던 노래로 이 곡으로 뭐 1위를 그때 막 휩쓸고 열애 중 후렴 뽑은 한 소절만 살짝 불러줘요. 아, 정말? 네. 짧게. 아,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지금 종호 씨가 뭔가 추억의 회한에 잠긴 느낌인데 입시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었다면서요? 아, 정말요? 네, 제가 대학교 입시 준비할 때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 준비 과제가 한국 가요를 준비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열애중을 준비를 해갔다가 아쉽게 그 학교는 1차를 합격을 하지 못해서 부르진 못했습니다. 아, 한이 있구나. 여기서 방금 요 소절 한번 불러보실래요? 본인 키로? 우와. 아, 제가요? 네. 난 아직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. 와, 잘한다. 잘한다. 아, 이걸 불렀으면은 합격했을 텐데. 이걸 1차 때 부를 걸 그랬어요. 아, 그러니까.